That's all that used to matter. Not now. Heart disorder, 99% probability. Early fatal potential. Life expectancy, 30.2 years. 30 years. 인간은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 CRISPR, GMO, 유전자 가위. 도대체 이 용어들은 뭘까?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된 단어인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Organism, 생물체란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GMO 식품 중 하나가 무르지 않는 아주 단단한 토마토이다. 토마토가 어떻게 무르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을까? 1991년 DNA 플랜트 테크놀로지사의 연구그룹은 토마토의 이상한 짓을 시도한다. 바로 횟감으로 일품인 광어 유전자를 토마토에 집어넣는 시도를 한다. 왜 광어에 있는 유전자를 토마토에 집어넣었을까? 그건 바로 이 광어가 사는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로 차가운 해수에 서식하는 광어는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바로 이 차가운 환경 때문에 혈관 속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특한 유전자를 발현한다. 이 유전자에서 나온 단백질이 바로 안티프리징 프로테인, 부동 단백질이다. 광어 한 마리를 잡아보자. 이 광어가 가지고 있는 부동 단백질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자를 찾아낸다. 토마토에 넣는다. 이제 이 토마토는 부동 단백질을 발현하고 보다 단단해질 수 있어 쉽게 무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냉혹했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식했다는 것에서부터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끝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아직까지도 GMO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은 많다. 결국 과학자들은 외부 유전자를 집어넣지 않고 그 품종 자체 내에서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자 편집 방법이다. 이 CRISPR-Cas9 가위는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데 이미 그전엔 1세대 징크핑거와 2세대 탈렌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1세대 2세대 가위는 쉽게 비유하자면 칼날이 무딘 가위였고 정교하진 않은 단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3세대 가위인 CRISPR-Cas9 유전자 가위는 보다 정교하고 보다 날카로웠다. 어떻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놈이 탄생해 보다 정교하게 잘라줄 수 있을까? 그건 이놈의 구조를 보면 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크게 가위 역할을 하는 Cas9과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가이드 RNA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이전 세대 유전자 가위와는 다르게 가이드 RNA가 정확히 잘라야 하는 부위를 찾아가서 알려주기 때문에 Cas9 단백질이 오차 없이 원하는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 영화 내부자들의 조상무는 가이드 RNA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 DNA의 어디 부위를 잘라야 하는지 Cas9에게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알았어, 이거. 여기요. 그거 말고 이어서라고요. 실제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물리적으로 DNA를 싹둑 자를 수 있을까?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에 게재된 논문은 Atomic Force Microscopy라는 원자 연미경을 통해 DNA가 크리스퍼 가위를 통해 물리적으로 잘리는 모습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간단히 말해 원자 수준의 레벨의 해상도를 구현해 실제로 원자 레벨의 크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다. 그렇다면 DNA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의해 실제로 잘리는 모습을 감상해보자. 분홍색 화살이 가리키는 동그란 것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이다. 실제로 DNA에 달라붙어서 오른쪽 DNA 가닥이 절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놓친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렇게 예리한 유전자 가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길게 탈모와 관련된 유전자를 교정할 수도 있다. 또한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한 프레디 머큐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로 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실제로 우리 몸에 침입하기 위해 T세포에 붙어 일종의 암벽 등반을 한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암벽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바로 CCR5이다. 이 CCR5를 잡고 에이즈가 침입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CCR5 단백질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손잡이 역할이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에이즈 바이러스는 T세포에 올라타기 위해 CCR5가 필수적인데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해 CCR5를 없애버리면 에이즈가 우리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을 했다.
놀랍게도 북유럽 사람들의 약 1%는 CCR5 손잡이에 돌연변이가 있어 에이즈의 방어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착안에 최근에 중국의 한 과학자 허지안 쿠이는 이 기술을 사람에게 실험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다.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 부모로부터 얻은 수정란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CCR5 손잡이 유전자를 잘라내버렸다. 그렇게 전세계 최초로 에이즈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GMO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잠시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The gene surgery worked safely. No gene was changed except one to prevent HIV infection. 사실 이 기술의 핵심은 정확하게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도 그렇다. 이상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CCR5 유전자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며 에이즈의 내성을 가지는 일부 북유럽인들은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가 있었으며 허젠 쿠이는 이 부위를 잘라내려고 했으나 결과는 쌍둥이 루루와 나나 모두 이상한 부위가 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CCR5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손잡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사실 CCR5는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 세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손잡이, 즉 컴퓨터로 치면 연결선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행위를 저질러버린 것이다. 중국에서조차도 이 과학자의 만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으며 이미 허젠 쿠이의 소재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중국에서는 이 쌍둥이 외에도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꾼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을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만약 도래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질병 없는 유토피아적 세상일까? 반대로 개개인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일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끝없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과학을 대할 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무조건적인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생학과 같이 잘못된 신념이 불러오는 왜곡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곽분싸 채널이 열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꿀잼인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3, 2, 1 지금까지 곽분싸 채널이었습니다.